안녕하십니까. 키움히어로즈 스카우트 팀장 이상원입니다. 올해도 2022년 신인 드래프트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선수 모두 만족스럽게 지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신인 지명 전략은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신체 조건을 기반으로 상위 순번에서는 강한 볼을 던질 수 있는 강속구 유형의 투수, 중위 순번에서는 완급 조절과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투수에 포커스를 두고 선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야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동 능력과 선수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높은 점수를 주고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키포인트는 1차 지명의 주승우 선수, 1라운드의 박찬혁 선수, 2라운드의 송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니즈에 맞는 즉시 전력감에 투입 가능한 선수로 선발하게 되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기력 관찰에 대해서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스카우트팀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가동 가능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총동원을 하자,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들만을 뽑아내는데 모든 포커스를 뒀습니다. 잠이요. 정확히 2시간 잤습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지명할 때에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긴장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잡아야죠. 그냥 잠 좀 푹 잤으면 합니다. 키움히어로즈 1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북일고등학교 외야수 박찬혁. 이 천안북일고등학교 박찬혁 선수 눈물 나고 애정 가요. 서울 사무실에서 천안북일고등학교까지 거리 상황은 짧지만 간 횟수를 보면 엄청나거든요. 1학년 때부터 타고난 재능, 잠재성, 우타자로서, 파워히터로서 이 선수 성공 확률 높다,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1학년 때부터 사실 상위 후보군에 놓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리스트업을 했어요. 사실 간절했죠. 우리 순번에 와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선수를 지속적으로 리스트업을 하게 되었고, 3학년이 돼서는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박찬혁 선수가 1라운드에 오는 순간 뭐 망설임 없이 지명해야죠. 그럴 때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슬러거 유형의 화자가 되지 않을까. 키움히어로즈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거듭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유야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히어로즈 2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야타고등학교 투수 송정인. 2라운드의 송정인 선수, 참 재밌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신체 조건 좋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신체 조건에서 운동 능력이 까지 좋다, 좋은 선수는 많지는 않아요. 회전력이 좋고, 팔 회전 스피드까지 동반 상승돼가지고, 평균 140 중반의 구속을 유지를 하는데, 저희 육성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선수가 기량이 발전된다라고 하면, 이 선수 구속 과연 몇 가지 올라갈 것인가. 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커브 브레이킹 킥은 지금 당장 와도 프로 선수들한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2라운드 저희 순번에 올 때 사실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희박하다고 봤거든요. 많게는 30%? 그 30%가 70%한테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구단과 연이 있을 수 있다면, 그 30%에 대한 희망이, 우리 구단이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한 라운드 지나가면서 심장 박동 진짜 오래간만에 중거리 달리기 한번 하고 숨 안 들어올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등산한 기분으로. 그래서 송정인 선수 확보하는 순간 오늘 신인 드래프트에서 5분 정도는 넘었고, 이런 드래프트라면 오늘은 결과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키움히어로즈 3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광주 제일고 투수 백진수. 3라운드의 백진수 선수, 광주일고 무한투수인데 190cm가 넘어요. 1학년 때부터 꾸준한 구속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는 선수인데, 즉시전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고 대기만 성형으로 해서 기획적으로 이 선수를 좀 관리감독하에 대형 선수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돌봐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큰 심장에서 타자에게 형성된 이 투구 궤적이 타자들이 사실 정타율로 형성되는 게 쉽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지금 현재 그 몸에서 아직 근력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트레이너분들과 함께 훈련을 해서 체중이 증가가 되고 근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면은 부족과 부위 굉장히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150km를 넘는다는 강속구 투수들의 이런 자원들 보면 행복회로가 돌아가죠. 간절한 마음도 기다렸고 그런 선수를 선발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행운도 많이 따라준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민다. 킹유미어 로즈 4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경남고 투수 노운현.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 스카우터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3라운드까지 사실 바라던 대로 진행이 되어서 이제 고비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노은현 선수를 평가를 높게 한 팀도 있을 텐데 다른 팀이 이제 지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뺏기기 싫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선수는 되게 독특한 투구폼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언더스로의 투수인데 우리 팀에 있는 한현희 선수나 김동혁 선수보다도 팔타점이 훨씬 낮은 거의 땅에서 올라온 듯한 느낌의 참 희소성 있는 투구폼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홍정인, 백진수 선수 다음으로 뽑히게 된 이유가 완전한 언더 유형인데 제구력이 굉장히 뒷받침되는 선수예요. 언더핸드로 던지는 투수들이 제구력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사구가 많아요. 올 시즌 동안에 이제 WHIP 1.02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출루 허용에도 잘 막아냈고 구종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핸드 투수이지만 각 큰 커브를 이제 각도와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 이 선수가 직구 무브먼트가 물론 밑에서 던지다 보니까 투심 형태의 무브먼트인데 의도된 투심을 더 던질 수 있어요. 직구 무브먼트보다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투심을 던질 수 있고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체인지업. 프로에 와서도 본인의 투구 일관성만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프로 타자들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투구가 될 것 같은 그 기대감이 우리가 참 높게 평가했던 선수예요. 체계적인 훈련이랑 본인의 이제 투구 일관성도 찾게 될 거고 근력 면에서도 보완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투구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빠른 구속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될 겁니다. 투구 폼이나 투구 메커니즘 말고도 높게 평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성실하고 야구에 대한 자세가 정말 올바라요. 비도 올랑말랑하고 날씨도 막 꿉꿉하고 더운 날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불펜 피칭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었는데 훈련을 보고 있으니까 이 선수가 끝내질 않는 거예요. 피칭을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필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저쪽 타자 쪽으로 넘어갔어요. 끝내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더라고요. 이 팀의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엄지를 치켜 세워가지고 칭찬하는 선수, 성실함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4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부산고등학교 투수 윤석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제일 불안했어요. 빠져나갈 것 같아서. 이 선수 장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직 구속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는 30 중반 혹은 이제 컨디션 좋을 때는 이제 40 초반까지 나오는 선수이긴 한데 자기가 원하는 구종을 자기가 원하는 코스에 던질 수 있는 투수예요. 대구력 하나로는 올 시즌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틀어서도 가장 투구가 좋은 투수예요. 9이닝당 볼넷 비율이 0.5개니까 말도 안 돼. 이건 뭐 우주에서 온 투수죠. 이 수치라고 하면 투구 밸런스, 투구 폼 모두 다 안정적이고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투구를 펼칠 수 있는 거고요. 왼손 투수인데 주자를 묶는 능력, 견제 능력도 탁월할 뿐더러 야구 센스가 워낙 좋은 투수라서 뭐 번트 수비라든지 투구 이외에도 평가해야 되는 수비 능력이나 송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투수예요. 주자를 출루를 허용을 안 할 뿐더러 출루를 시키더라도 쉽게 도루를 내주거나 하지 않는 그런 투수이죠. 저희 팀이 원하는 방향은 근력 향상에 따른 구속 증가입니다. 키가 186인데 프로필 상에는 86kg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 몸무게는 그거보다 좀 안 나가요. 프로에 와서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근력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스피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투수예요. 저희가 사실 올 시즌 초부터 굉장히 조용히 접근했어요. 티나지 않게. 보는 등 마는 등 부산고등학교 감독님께서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저희가 되게 조용히 안 보는 척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빨리 낙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선수죠. 이 선수 잡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팀으로서나 굉장히 좋은 운이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선수입니다.
이게 뭐 정보, 워낙 정보 싸움이고 우리가 바라는 선수를 티도 안 내야 될 뿐더러 다른 팀에 다른 팀에서 어떤 선수를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이 선수는 중2라운드 혹은 그거보다는 저희보다는 좀 더 높은 라운드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던 팀들이 있었을 텐데 좋은 왼손 투수를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예상대로 야수들 많이 빠져나갔다. 한 라운드에 지금 몇 명이 빠져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라운드에. 우리가 박차자 하는 순간에 야수도 빨리 네,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투수 잡은 게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야수 출제도 빠져나간다. 여기서 다른 한 팀이 또 투수 쪽 갔으면 저희도 엉켰을 텐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진짜. 어휴.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 2022년 신인 드래프트의 결과가 좋지 않았나. 외야수들과 내야수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원들이 많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자원들을 저희 또한도 잡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투수 자원이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상위 순번에서 중위 순번까지 야수들이 빠져나가는데 많게는 한 라운드에 4명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무엇을 파고들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투수력 확보였어요. 그럼 투수력 확보에서 우리한테는 어떤 경쟁력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수력인 것이냐를 고민을 했고 그 결과 2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투수력을 확보를 했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가고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정확히 적중한 게 사실 가장 기분이 좋네요. 키움이어로즈 5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서울고 투수 주승빈. 재밌는 선수가 들어왔죠. 1차 지명의 주승우 선수, 친동생인 주승빈 선수입니다. 즉시 전력감은 아닌 선수예요. 근력 향상이나 투구 연습을 통해가지고 발전해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장점은 부드러운 투구폼입니다. 뭐 제구력도 원만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사실 주승우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명권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였지만 142kg까지 나오는 고3 때 고3 시즌을 끝내고 동계훈련을 지난 뒤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140 중반에 투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 향상의 5에서 10kg가 단 몇 개월 만에 향상된 보기 드문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주승빈 선수도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지금 투구 감각이나 투구 폼이나 다 좋은데 뭔가 하나는 아쉬운 점이 스피드일까? 아니면 운동 능력일까? 그걸 고민했던 게 주승우였었는데 주승빈 선수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본다고 하면 충분히 발전성 기대되는 선수이고 무엇보다 가장 큰 동기부여가 형제가 같은 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할 수 있고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두 선수의 그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지명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되면 한 달이 걸치면 다 알게 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자면 장재원 선수가 지금 김동혁 선수, 김재웅 선수 잘 뭉쳐다니거든요 지금도. 그런 효과가 두 배, 세 배 더 크지 않을까. 승빈 입장에서는 형 바라보고 형처럼 돼야지라는 생각이 들 거고 승우도 책임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자, 5분 후 살았다. 좀만 이제 좀만 집중하자. 93번 이제 투수들 빠지는 분위기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가자. 빠졌을 때 생각하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제 마무리 잘하자. 마무리. 네. 키움 이어로즈 6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세강고등학교 투수 이명종. 이 투수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한다는 겁니다. 타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아요. 최대 주무기는 슬라이더인데 타자가 고등학교 타자로서는 슬라이더를 생각하고도 이제 잘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슬라이더를 보유했고 좌타자에게도 충분히 싸움에서 승산을 가져올 수 있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투구하는 투수인데 가장 큰 장점이 공격적인 이제 투구 성향입니다. 우타자, 좌타자 가리지 않고 바깥쪽 몸쪽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투수이고 구위 역시 충분히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 굉장히 성실하고 야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선수예요. 1, 2학년 때부터 계속 스카우팅에서 지켜봐왔던 선수이고 이 라운드에서도 데려올 수 있다고 한 게 저희한테 이제 좀 운이 따르지 않았나. 인터뷰 있으세요?
이번 라운드 끝나고 인터뷰 있으세요? 어. 야, 시큰했다. 예, 저희 스카우트 팀은 매년 최고의 선수를 선발한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괜찮았어? 네, 좋았습니다. 어? 좋았어. 표정들이 안 좋아. 머리 무섭다. 아, 손에 힘 주고 있느라고 떨려가지고. 혹시 얘 빠지면 예. 예. 어때? 예. 빠지면 예. 응? 얘가 나 얘가 나. 얘가 먼저지. 예? 얘가 먼저죠. 빠지면 예. 여기까지 남는 것 같아. 예? 나가면은요? 나오면 이렇게 안 갑니까? 도와주십시오. 어?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고 싶냐고?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예. 예. 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개성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하이라운드에서 얘기를 했고, 수비면은 수비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몇 명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 중에 이 선수가 낫으니 이 선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단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었고요. 그런 소통이 있었던 거죠. 키움이어로즈 7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 포수 김리안. 안녕하십니까. 키움이어로즈 스카우트 강배호문입니다. 7라운드 김리안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침착함을 가진 수비형 포수고요. 투수로 하여금 되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로 판단하여 저희가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김리안 선수 타격의 장점은 부드러운 손목 작용으로 인하여 정타율과 직선타 생산 능력이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인구에 속지 않는 안정된 중심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 시 포수로서 인사이드 풋워크가 되게 빠르고요. 정확한 송구력으로 도루 저지율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키움이어로즈 8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경주고 동아대 내야수 이세호. 동아대학교 이세호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빠른 주력과 운동 능력이 매우 우수한 선수입니다. 수비 시 타구 반응이 매우 빠르고요. 바운드 감각이 되게 훌륭해서 어려운 바운드, 쉬운 바운드 할 거 없이 되게 편안한 투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한폭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고 있고, 포구 이후 흥구 연결이 되게 부드러워 안정된 송구력과 수비력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타격 시 안정된 중심 축과 빠르고 강한 손목임 바탕으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최고는 작지만 장타와 홈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진학 후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남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아까도 전 매니저님 말씀하셨듯이 훈련 관찰이나 시합을 보러 저는 대놓고 왔습니다. 남들도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근육질, 저보다 손목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타고난 손목임을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이어로즈 9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개성고등학교 포수 박정훈. 이 친구는 굉장히 밝고 성실하고 리더십이 좋은 공격형 포수입니다. 올해 성적만 봐도 홈런이 14경기에 4개면 굉장히 높은 수치니까요. 이런 장타력을 갖춘 유수한 투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비를 할 때 되게 침착해요. 투수 리드나 페이밍에서 되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저희 팀에 개성고등학교 출신 선수도 많고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평균 이상의 기량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성고등학교 훈련 관찰을 하러 가면 저를 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키움이로 팬이에요. 네. 갈 때마다 저한테 너무 인사를 잘해주는 친구입니다. 네. 키움이로주 10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군산상고 현세대 내야수 김민수. 강한 손목임을 가지고 있고 타구의 질이 남다르거든요. 이 친구는 공수에 안정적이고 건실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로 생각하여 저희가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핸들링도 부드럽기 때문에 어려운 바운드를 쉽게 처리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네. 이 친구가 들어옴으로써 신준호 선수, 김병희 선수, 김인식 선수 등등 그 앞선 친구들에게 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 팀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선수로 생각됩니다. 모든 라운드는 다 똑같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라운드 누구, 2라운드 누구가 아니라 그냥 히어로즈 이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좋은 선수니까 저희가 이제 뭐 라운드 상관없이 이 선수가 여기 저희한테 운 좋게 왔기 때문에 선발을 하게 된 거죠. 잘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응. 그걸로 줘. 이거 액자 만들어서 이제 선물해 주면. 어, 뭐 유니폼 할 때. 계약할 때. 됐다. 됐다. 됐어.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짐 빠진다, 짐 빠져. 후! 세다, 세. 신인 드래프트라는 게 매 라운드마다 현장에서 수많은 변수와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팬분들께서는 100% 만족하시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저희 스카우트 입장에서는 1년, 2년, 3년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패할 선수를 뽑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항상 후회는 안 남기려고 하고 있고요. 또 후회도 없습니다.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해져서 그 부분에서 너무 실감나고 감사드리죠. 프로 선수라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어린 선수들이 구단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좀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